한국에 사는 김봄, 미국에서 온 은혜입니다. 여러분, 리사 폴로그 들어봤어요? 네. 네. 어때요? 완전 짱 맞죠. 라리사 말고 수록곡 중에 머니라는 곡이 있거든요. 오호. 들어봤어요? 네. 아니요. 오. 전 수록곡은 안 들어요. 그냥 메인 곡들만. 라리사 말고 수록곡 중에 머니를 한번 퍼포먼스 영상에 같이 볼 거예요. 오. 영상 봤어요, 루네? 네. 라리사 좋아서. 와우. It's the end. I'm gonna spend this thing on me and myself, on myself. 머리 예쁘다. 아! 알아요. 이 노래 들었어요. It's really catchy. 오! 오! 이쁘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 Always Lisa. Always get it. 할리퀸 같아요. 아! Like. 아, 너무 너무 예뻐. Oh, 노래 너무 좋다. 역시 사람 눈이 저렇게 크지? 부럽다. 저기 있는 옷들 제가 다 훔쳐가고 싶어. 아, 미쳤다. 배경이랑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어? 앞에 리듬 아니에요? 어? 댄서 맞죠? 아, 잠깐만, 술 한번 먹어보죠. 뭐야, 팔 방금. So good. 와. 뭐? 라리사랑, 아, 근데 뭔가 비슷한데? 느낌이 약간 좀 카리스마 있으면서. 맞아. 신나요. 중독성이 있다. She's a boss bitch. Oh. She's a boss. Yeah. 라리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라리사는 귀여운 느낌? You know? It's like very cute. 근데 머니는 랩한 느낌? Yeah. Like definitely more in her element, more performance. 좀 기억에 남았던 의상이나 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양갈래 머리했던 거. 양갈래 약간 할리퀸 닮았어. 느낌이 할리퀸. 아, 근데 진짜 패션에 맞는 완성은 얼굴인가봐요. 완전 입다 보는 신발도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신으면 완전 그냥 털복숭이거든요. I guess this is more has to do with the creative director, the designer of the set and the color scheme. But like her outfits match so well. 리정 나왔다. 어, 깜짝 놀랐어. 네?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고 하세요. 그 댄서들끼리 뭉쳐가지고 댄스 배틀하는 거. 요즘 한국에서 되게 핫해요. 핫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 아까 그 백댄서로 리정이라고 YGX 댄스 팀이라고 있는데 거기 리더가 여기 나온 거예요. 백댄서. 너무 너무 반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돈이 진짜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와. 아. Basically like victory song I feel like. 동. 와, 바로 긁는데. 걸어 다니는 돈다발인데요.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가사를 보니까 라리사랑 좀 많이 달라요. 저런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와. 에이. 에이. 오. 와. 저거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막 긁어요. 이 말이. 저도 맘 같으면 긁어버리고 싶거든요.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에, 저도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막 긁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플렉스. 와, I think that's why it's doing so well, America and in the West, because it's very trendy and it's already a style of music that we already are used to and like and know. 그래서 이거는 이 가사는 진짜 블랙핑크 리사니까 쓸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블랙핑크는 한국의 대표하는 여돌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성공하면 다 보니까.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곡이지 않았을까. 아리아나 그랜데 세븐틴인 줄 알아요? 네. 비슷한 가사이잖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네, 비슷해요. 미국에는 좀 이런 가사가 많아요? 네. 멋이 써서? 아. 어. Everyone wants to flex. 어. There you go. 아. Yeah. 이런 가사들은 래퍼들이 좀 많이 쓰지 않나요? 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머니 퍼포먼스 봤는데 춤은 좀 어땠어요? 근데 너무 마지막에 너무 깜짝 놀라게 팔을 막 휙 돌리는데 진짜 타잔인 줄 알았어요. 팔에 어떻게 사람이 관절이 없나 봐요. 뼈가 없나 봐요. 팔 이렇게 휙 너무 어려운 메시지. 코로나19가 끝나가지고 저런 무대를 보고 싶어요 빨리. 너무 멋져. So good.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I would see going viral on TikTok. 어, 라리사 같은 경우는 누구든 따라할 수 있게끔 틱톡처럼 이제 유행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것 같고 머니 같은 경우는 가사처럼 강력하지 않았나 춤이 되게 빡세지 않았나 퍼포먼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리사의 머니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알림 설정도 안녕. 바이바이.